자,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게 있다면 통역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참 힘든 통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참 편하다 그런 생각하지만 또 통역을 하면서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새벽 기도회 저는 요새 그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특사가 계속되는 걸 오늘 아침에 전 몰랐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저희들도 40일 따라 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는 특사 분위기인데 사람 숫자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지금 계속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새 이런 새벽을 깨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십 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있는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자 그리고 새벽 기도에 다 올인하자 그냥 진짜 순모임 뭐 수요예배 다 하지 말자 아직 뭐 결정하지 않았지만 큰일 나겠죠. 근데 새벽에 다 모여서 진짜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을 갖고 시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진짜 안 나와요.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 카운트다운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둘째 날 카운트다운 집회 오늘 아침부터 저녁 집회까지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들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지 못했지만 곧 나오게 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빈자리에 의자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카운트다운의 둘째 날 마지막 날 오늘 첫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와 저녁 예배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카운트다운 둘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예배부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로 향해 걸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가 카운트다운 첫째 어제 첫날의 주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월십이었습니다. 어제 첫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강의와 또 설교와 또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Go,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둘째 날에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찾아오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러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저녁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부르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2011년 6월 25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맨하탄에 좀 안타까운 통계를 들었어요. 미국에 보면 1,000명의 인구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도시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인구마다 미국에는 교회가 하나가 있대요.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그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선서합니까? 미국은 1,000명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는 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맨하탄에는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4,000명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대요. 다른 도시보다 교회가 4배가 필요한 곳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엄청난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 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도전 받았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인투인데 곧 인뚜리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인포, 인파이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이제 쪼개서 사람들이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쪼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벗던 소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에다 그 진흙을 바르십니다. 눈 위에다 바르신 다음에 그에게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여기에 살고 싶어요. 난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장소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오늘 카운트다운 제가 5예요. 그렇죠? 오늘 저녁 집회가 카운트다운 0. 카운트다운 0가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의 머리만 커집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보길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 시편 115편을 가지고 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부분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뒷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로 보내고 계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요. 여러분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니 방패이시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를 도우시오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모두를 번성케 하시니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니
하늘은 저 온 하늘은 하늘 것이니 그분께서 땅의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침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공부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이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세 무리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아론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희 뉴저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이 됐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그 안식일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좋아요. 맨하탄 성전보다 더 넓고 더 시원하고 그 다음에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예배 세팅하고 예배 드리고 떠나는데,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에도 저희들도 유대인 회당에서, 제가 자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한국 교회 중에 유대인 회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있을까? 있습니다. 저희 인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도 아침마다 7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7시에 기도하러 와요. 다른 방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와서 그냥 모습 그대로 와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옷을 이렇게, 옷이 바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도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제일 그 유니크한 것은 뭐냐면 남자들만 나와요. 여자들 못 나와요. 남자들만 아침에 기도하게 돼. 여자들은 아침에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프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들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론의 집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건 이스라엘이건 아론의 집이건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지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진정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도착했죠? 제가 지금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도착했는데 오늘도 새벽 2시에 났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큰딸이 이제 미국에서 6학년이 돼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화요일 날 같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랑 같이 오는 일정이었는데 우리 가정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학교에 우리 6학년 우리 큰딸의 졸업식에 갔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는요 결혼식 때 울었고요, 우리 딸 돌잔치 때도 울었고 백일잔치에도 울었고 하여튼 저는 눈물의 사나이예요. 근데 6학년 우리 딸 졸업식에 가서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지켜주셨어. 제가 회개했어요. 목회 바쁘다고 우리 딸들을 제가 못 챙겨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 6학년 졸업식이라고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식 가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놀랐어요. 딱 보더니 Dad, don't you have to go somewhere? 뭔가 이상 아빠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옆에 있는 게 없는데 수상한 거야. 오늘 밤에 가. 어떻게 알았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6학년 졸업식 하면서 이제 미국은 졸업식 때 한 명씩 이제 올라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 이제 ABC로 이제 불리는데 이제 우리 제 성이 초이니까 제 딸 이름이 케이틀린 초에. 이제 교장 선생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부르니까 막 소리를 줘. 와! 미국 그렇잖아요. 막 축제 분위기 와! 뭐 졸업하는데, 6학년 졸업하는데 그렇게 환성을 부르고 와! 주님 오신 것처럼 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떻게 할까? 분명히 우리 아내는 안 할 거고 우리 6살짜리 아들놈은 안 할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서 창피한데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케일렌 초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졸업식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Dad, don't do that. 창피하대. 아빠가 그렇게 한 게 너무 창피하대. 부끄럽대. Why? Why 그랬냐고. Oh my God.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진짜 아빠 역할을 잘 못했는데 네가 잘 커져서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고 이쁘게 컸어요. 제 딸이요 저를 너무나 닮았어요. 닮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저처럼 입을 열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 딸이 어디서 만약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잊어버리잖아요. 전 사람 얼굴 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입 열고 다니는 자녀를 찾으십시오. 그럼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잘생겼고 이쁘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지켜주신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12살, 13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제 아빠 말, 부모의 말 안 들 때지만 참 잘 지켜요. 며칠 전에는 또 Father's Day라고 아빠한테 와서 20불만 빌려달래. 그래서 왜 그랬지? 아빠 Father's Day 선물 사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20불을 줬어요. 20불을 줬더니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받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샀는지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안 쓰고 싶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돈이지만, 내가 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7월 3일이죠 저희 교회에 특별한 뉴욕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 하나가 1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해요. 전 너무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가요. 그렇게 가라 그러는데 그끝 가는 게 한국이에요. 또 가는 거 보면 시집 그 맨날 어느 정도 듣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 자매 하나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로 가요. 1년. 근데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주님이 축복하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선교사가 되기로 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고 싶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대. 그래서 아니 그냥 뭘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선교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점수를 엄청나게 따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남동생 여동생이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 자매가 이런 얘기 근데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포했을까? 너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가 봐도 너무 기특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오늘 새롭게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내 삶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요?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세 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다 이런 얘기하면 다 돈 들어. 다 드세요. 드세요. 이런 거 듣는 거예요. 드세요. 주무시다가 손 드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로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또 드세요. 양손 다 드세요.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길 원해요. 막아주길 원해요. 주님 막아주십시오. 저기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무슨 하수도 공사하는 분도 아니고 맨날 막아달라 그래. 맨날 스탑해달래. 전 여러분을 삶에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전할 때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아,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하고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으세요? 거기 가세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안 믿나 봐요? 안 믿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가세요. 제가 온누리교회 2003년부터 2005년 있는 동안 제가 월요일마다 한 직장에 원목으로 섬겼습니다. 월요일마다 저희 아내가 섬겼던 회사에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설교를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설교 하러 갔는데 너무나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원들의 한 8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서는 월요일 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이거는 이 회사의 회장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냥 와요. 직장이 필요하니까 다녀요.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그냥 월요일 날은 주일 날 이렇게 온누리교회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그럼 너무 좋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거기 내려가면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 짐자 같이 내려가요. 이거 어떻게 오늘 이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자요. 그냥 스트레이트 큐티가 일어나요. 콰이엇 타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콰이엇 타임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제가 월요일마다 쉬지 않고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시시해요. 재미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재미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 아니면 우리 뭐 장로님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데 저는 진짜 제 믿음의 도전이 언제 오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주례하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주례 안 하겠습니다. 얘가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결혼에 주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막 따져요. 아니 어떻게 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헌금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결혼식 주례를 안 한다고 하십니까?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끼리 결혼은 제가 주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회장님이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세요. 인도로 보내세요. 태국으로 보내세요. 지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맨날 잤던 quiet time 하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사모가 돼요. 선교사님이랑 결혼해서 인도에 가요. 그 다음에 회장님은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 그리고 제가 잘렸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데 뭐 이제 목사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는 와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선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죠? 복이에요. 복. 이 복,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첫 부분은 뭐였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회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여름에 국내 선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4시간 정도 운전하면 버스턴이 있습니다. 버스턴에 가면 우리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 이번 2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러브소나타를 했는데 버스턴 한 동네 가면 캄보디아 이민자들이 한 2만 명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린 매추슈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에서 다 도망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예요. 버스턴 공항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섬인데 2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세요. 캄보디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Living Field. 킬링필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Living Field가 됐어요. 교회 이름이 Living Field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팀을 국내 선교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갔는데 동네를 이제 구경하는데 교회가 있어서 아, 목사님 교회 한번 봅시다. 저는 가는 데마다 교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이 아, 목사님 교회가 아닌데요? 아니 교회인데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들어갔는데 정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절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사서 절로 만든 거야. 한 3초 만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에 갔어요. 교회는 한 10평짜리 사무실, 교인은 한 10명, 10명 교인 중에 8명은 18살 미만. 근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팀이 갑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요. 한 4시간 운전하고 건축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선교팀을 보낼 때마다 선교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아 섬기겠습니다. 제가요 건축도 잘하고요. 제가요
막일 잘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도 잘하는데 항상 선교지 갈 때마다 누가 축복을 받고 오는지 아세요?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어우 이렇게 많아. 지금 다 드세요. 축복이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가세요. 손 내리세요. 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가라.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6년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뉴욕으로 갔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지났는데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 받았어요. 진짜 제가 맨하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설진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꿈도 못 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교회를 통해 진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제가요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지난 2월 달에는요 전도 집회를 했어요. 원더걸스의 선예 자매를 초청하고 최경주 씨를 집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나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500명이 왔습니다. 500명이 꽉 채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결단의 시간 갖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 보냈어요. 500명 중에 몇 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는지는 통계가 없었어요. 궁금했어요. 진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갖고 계신 분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한 자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어저께 전도 집회 왔다가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또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하여튼 그만, 눈물 금방 안 했어요. 그냥 우는, 울고 울었어요. 근데 제가 운 이유는, 야 500명이 왔는데 한 명밖에 안 왔냐, 야 이건 심하다, 진짜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 달에 세례 받았어요. 나는 세례 주면서 내가 울어요. 물이 필요 없어요. 내 눈물로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의 눈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해서 그 권력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작정했어요. 목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왜 주님은, 제가 17살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진짜 정직하게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저는 가끔 진짜 세상을 방황하다가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땠습니까? 그런 사랑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와 뜨겁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듣는데. 근데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하나님의 목사로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요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날 새벽기도 시키십니까? 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왜 통역까지 시키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라고 이놈아.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너무 안 하니까 주님은 나를 목사로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남보다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불러주셨던 겁니다. 오늘 주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감동과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송축하다 이 단어는요 12절부터 15절에 다섯 번 등장하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을 주다, 여러분 받은 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평생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찬양 없이,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예배의 모든 강의와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부터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지금부터 right now, right now, as soon as possible.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은 내가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